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며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김태환 제주도지사. 그는 재선을 끝으로 2010년 지방정치 무대에서 퇴장했습니다. 이후 모든 제주도지사가 행정체제를 개편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만큼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컸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14년째 추진과 무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지사직을 박탈당한 뒤 사면 복권을 거쳐 2010년 지방선거에 재출마한 우금민 후보. 그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풀뿌리 기초자치단체를 반드시 부활시키겠습니다. 취임 이후 이 공약은 제주형 자치 모델로 바뀌었습니다. 의외 없이 임명직 행정시장을 선출직으로 바꾸는 이른바 행정시장 직선제안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꾸린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2년 4개월 동안 20여 차례 회의를 거쳐 내놓은 최종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 직선 E&E 구성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권고합니다. 제주도의회는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우지사의 공약과 다르고 촉박한 시기에 맞춰 졸속으로 추진했으며 찬성이 월등히 높게 나온 여론조사도 문제가 많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가결될 수 없다는 것을 집행부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한 것은 다분히 저희가 의심스럽다가 제주판 삼김이라 일컬어지던 신구범, 우금민, 김태환 시대를 끝내며 화려하게 민선 6기 수장을 맡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그는 행정시 권한 강화와의 무게를 두되 기초자치 부활을 주민결정에 맡긴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권한을 행정시장에게 과감히 확대해서 도민들이 느끼는 거리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요. 큰 틀에서의 자치제도의 완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주민투표로. 원희룡 도정 역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가동했는데 5달 논의 끝에 내놓은 결론은 이번에도 행정시장 직선제였습니다. 시장을 주민이 직접 뽑되 기초의회는 구성하지 않고 자치권도 부여하지 않는 방안입니다. 눈길을 끌었던 건 현재 2개 행정시를 4개 행정시로 확대하자는 권고였습니다.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과 함께 동쪽 읍면을 동제주시, 서쪽 읍면을 서제주시로 조정하자는 아이디어였죠. 특별자치도 체제하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안이 주민을 위한 근린민주주의를 보완하면서 도민의 변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판단해요. 이번에는 제주 국회의원들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헌법 개정과 지방분권 논의에 맞춰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걸었죠. 특별법의 목적 정의 전반적으로 이제 개정해야 될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내년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상 어렵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받고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다가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권고안 그대로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동의받은 행정시장 직선제를 특별자치도 개선 과제에 담아 정부에 제출했죠.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019년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단호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설립 취지에 맞지 않고 도지사와 시장 간 갈등이 있을 때 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원희룡 도정 3년 동안 이어졌던 행정체제 개편 논의도 성과 없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불씨가 꺼졌던 기초자치단체 논의는 2022년 국회의원에서 제주도지사로 재탄생한 오영훈 당선자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공약하면서 되살아났습니다. 2024년 주민투표에 붙인 뒤 2026년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키겠다는 일정도 제시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새롭게 꾸리고 공론화 연구 용역에도 착수했습니다. 용역은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3개 기관이 맡았는데 용역비만 14억 원. 왜 이렇게 비싸냐고요? 제주도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도민 스스로 합의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론을 먼저 내는 것이 아니라 도민 공론화를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비용이 많이 든다는 설명이죠. 여론조사만 4차례, 도민 경청회를 16곳에서 3차례씩 총 48회, 전문가 토론회도 3차례는 물론 300명으로 도민 참여단을 꾸려 6달에 걸쳐 4차례 수기 토론회와 함께 최종적으로 청년포럼, 도민토론, 도민공청회까지 거치겠다는 겁니다. 토론의 어떤 결과가 다시 연구 결과에 반영이 되는 이런 과정을 이번 그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에서는 굉장히 비중을 두고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2023년 연말까지 주민투표에 붙일 내용과 방법을 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은 좌충우돌입니다. 첫 단추를 할 수 있는 이번 용역의 목적에서부터 혼란을 노출했는데요.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는 애초 공약은 사라지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2023년 10월 현재 행정체제 모형은 지난 8월 제2차 수기토론회를 거쳐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두 개로 압축됐습니다. 후자인 행정시장 직선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 없는 대안인데도 말입니다. 혼란은 오영훈 도정이 자초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발언 때문인데요. 5개를 설치할 것인지 6개를 설치할 것인지 예전 4개 시군으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생활 권역을 새롭게 재편성해서 행정구역을 만들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기관 통합형으로 할 것인지 기관 대립형으로 할 것인지도 도민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대여섯 개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전제로 해서 자치 모형을 기관 통합형과 대립형 쉽게 말씀드려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형태 중에서 선택하자는 이 발언에 대해 도민사회 일각에서 일찌감치 비판이 나왔는데요. 특히 지난 6월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시, 읍, 면 기초자치단체를 적합 대안으로 도출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커졌죠. 과학적 근거 없이 주관적 평가가 개입됐다는 겁니다. 지사가 기준선을 제시하고 이 결론에 짜맞추려는 용역이라며 신랄한 비판이 쏟아지자 제주도정은 당당하고 솔직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모형화한 압축 과정에서 배제했던 행정시장 직선제가 도민 의견 수렴이라는 절차를 거쳐 최종 대안이 하나로 재등장한 겁니다. 손발 안 받는 현실을 방증이라도 하듯 오용훈 지사도 답답한지 지난 9월 제주도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관련법 개정 없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초자치단체 도입 의지를 강한 톤으로 다시 강조한 겁니다. 다른 시도는 2023년의 기준에 맞춰서 기초까지 저 특례를 보장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2006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특례를 갖고 왔으니까 그거에 만족하면서 여기서 삽시다.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10월 들어 용역진이 구역 설정 대안, 즉 제주도를 몇 개로 쪼갤 것인지에 대한 초안을 내놓자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용역진은 국회의원 선거구에 기초한 3개 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동제주군과 서제주군 등 4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3개 안을 놓고는 제주시 중앙로를 기준으로 나누게 돼 같은 생활권인 원도심이 도로 하나 차이로 둘로 쪼개지는 황당한 상황을 빚게 되고 4개로 나눌 경우 조천에서 남원까지, 애월에서 안덕까지 어느 곳에 군청을 둬야 할지조차 혼란스럽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용역진 연구 방법에 따르면 행정구역을 여러 개로 나눌수록 비용 대비 효과가 높아지는데도 6개 이상의 권역은 아예 배제하는 앞뒤가 맞지 않은 결론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도 산 넘어 산입니다. 첫째,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행정시장 직선제 중에 하나를 정하는 것. 둘째, 행정구역을 몇 개로 나눌지 정하는 것. 셋째, 기관 구성을 통합형으로 갈지 대립형으로 갈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렵사리 결정하고 나면 어떤 방식의 질문으로 주민투표에 붙일지도 정해야 합니다. 이 험난한 산을 모두 넘는다 해도 다음엔 주민투표라는 더 큰 벽을 넘어야 합니다. 관련 주민투표 실시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 있기 때문이죠. 정말 운 좋게 이 모든 걸 통과하고 더 운이 좋아서 주민투표에서 가결된다면 2006년 제주에서만 사라졌던 기초자치단체는 2026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는 이름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요?